자, 그럼 이제 시장에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어떤 일들이 있었고 우리 시장에 또 어떤 영향을 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왓츠업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SC글로벌센터의 김선규 소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우리 김선규 소장과 함께 글로벌 이슈 마감 상황도 체크하고 우리 시장에 대한 대비책을 좀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네. 자, 오늘 시장이 또 큰 개파락이 나왔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가 또 올라가면서 이게 성장주들을 부담을 주면서 나스닥이 오늘 큰 폭의 하락세가 나왔는데 자, 오늘 시장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오늘 시장은 일단은 드디어 올 것이 왔다라고 저는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네. 이전부터 계속 이제 저는 계속 하락세를 주장을 해왔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게 알고 계신데 여기에 대해서 특히 중요한 게 금리 지표가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보시게 되면은 기존에 그래도 경고를 해왔던 연준이 이제는 FOMC 의사록에서 확실하게 확연하게 이제 그 이제는 우리는 매파로 간다. 그래서 금리 인상으로 간다. 이렇게 돌변하면서 이 금리가 계속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즉 지난주에 FOMC 의사록이 발표된 이후부터 이 금리 인상이 멈추지를 않고 계속 올라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연준은 여기에서 그 금리 인상하고 대차 대조표 축소를 동시 진행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강하게 지금 유동성을 조이는 거니까 그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더 시장이 조금 더 위축될 것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고금리를 예상한 시장이 결국은 채권 금리하고 나스닥 그 지수, 100지수하고의 괴리율을 더 크게 지금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블룸버그에서 나온 자료를 잠깐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서 보면 이 여기에 그 하나 빨간색이 나스닥 100지수, 까만 게 이제 뉴욕 10년물로 해가지고선 지금 나온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를 보시게 되면은 이게 지금 그 금리는 거의 2.8% 이상 올라가 있는 네. 상황이 거의 가까이 올라갔죠. 장중에 잠깐 2.8%를 대표물은 지금 10년물이 찍은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이고 거기다가 지금 이제 또 내려가는 걸 보시게 되면은 그보다 훨씬 더 그 좀 강하게 그보다 또 좀 강하게 그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괴리율이 굉장히 지금 커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봤을 때는 앞으로 이제 이런 모습이 조금 더 커질 수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이러다 보니까 오늘 뭐 10년물 국채 금리가 2.78%대까지 올라갔고 또 국제 유가는 하락세를 나타냈고 10년물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서 또 나스닥이 급락하니까 비트코인도 급락세가 나오면서 또 좋지 않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국제 유가의 흐름 추이도 좀 체크해 볼까요? 네,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국제 유가가 지금 굉장히 재밌는 게 브렌트유도 그렇고 그다음에 WTI가 둘 다 지금 100달러 이하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네. 그럼 여기에서 봤을 때는 그러면 에너지 제재가 있으면 러시아 쪽에서 분명히 이 금수 조치를 해놔가지고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의외로 이 생산량이라든가 이런 거는 비축유로 인해가지고 어느 정도 좀 방어가 되고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그 상황에서 또 다른 증산을 위해서 OPEC 국가들, 즉 중동의 산유국들하고 어떤 그 관계를 협조를 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느 정도 좀 그 약간은 단기적으로는 진정세가 지금 나오고 있다고 일단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자, 이런 상황 오늘 시장의 상황을 전체적으로 좀 체크를 해봤는데 자, 이제 역시 가장 최근에 시장의 문제는 결국에는 인플레이션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뉴욕 연은에서 지난달 설문조사를 해서 1년간 기대 인플레이션 수치를 설문조사한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 자, 이게 인플레이션 기대 중앙값이 6.6%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이게 최근에 뭐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진짜 인플레이션이 다가오고 있고 이게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다라는 게 실제로 수치로 좀 나오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이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네. 그 1차 오일 쇼크 이후에 거의 최대치의 그 이런 인플레이션율을 보여준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원자재의 급등에 의해서 일어난 인플레이션, 즉 스태그플레이션이 1970년대 처음에 발생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고 나서 지금 현재 일어나는 거는 이런 그 양적 완화와 각종 그 유동성의 대규모 공급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이 인플레이션의 반작용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 가지고선 결국은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거의 80년대 수준으로 거의 올라갈 수 있다라고 지금 보는 거죠. 근데 네.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게 그 80년대 당시에 느꼈던 그 체감하고 지금의 체감이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왜냐하면은 그 80년대 당시에는 그 이전 즉 베트남전이 끝나고 난 이후 그 다음에 여기에 따라 가지고 또 맞추어서 이 오일 쇼크가 같이 왔던 시기에 일어났던 것들이기 때문에 이 어려운 상황을
강력한 그 당시에 볼커 연준 의장이죠. 볼커 의장. 볼커 룰이라고 해서. 네. 볼커 룰을 가지고서 강력하게 달러 이자를 엄청나게 올려가지고서는 그걸 잡았지 않습니까? 네네. 즉, 이번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들이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 여기에다가 오늘 또 이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 매스터 총재도 이야기를 했는데, 뭐 일단은 연준에서 이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컨트롤을 하고는 있고 노력은 하고는 있겠지만 2023년 정도까지는 높은 인플레이션을 우리가 볼 수밖에 없다라는 식의 언급도 오늘 좀 있었습니다. 네, 그 부분이 이제 제일 이슈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좀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거는 시장인데 근데 네. 문제는 시장이 그동안에 유동성을 가지고서 굉장히 좀 즐거운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네, 파티를 펼쳤죠. 파티를 한마디로 이제 그 불꽃놀이를 아주 잘했죠. 네. 그동안에. 그랬는데 이제 이 시즌은 끝나고 이제는 샴페인은 이제 다 마셨고 이제는 이제 치워야 될 시간인 거죠. 네. 한마디로. 그러니까 파티 끝났으니까 치워야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 그 시간인데 너무 엄청나게 잘 놀았기 때문에 치우는 것도 그만큼 이제 작업이 걸리고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게 현재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오늘 그런 양상이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과 10년물 국채금리의 상승이 시장에 부담을 줬고요. 기술주 성장주가 오늘은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이런 대형주들도 크게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자, 이제 우리 시장도 조금 어쩔 수 없이 좀 부담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 자, 이제 그나마 좀 시장에서 뭔가 분위기를 변화시킬 수 있을 뭔가 좀 변곡점이 되어줄 것이 아마도 기업 실적인 것 같은데 네네. 자, 이제는 뉴욕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금융주를 스타트로 해서 그 이제 실적 발표들이 줄줄이 나올 겁니다. 어떻게 예상하고 계세요? 이번에 나오는 실적 시즌이 기존에 혹은 작년에 우리가 봤던 그런 랠리하고는 좀 많이 다른 양상을 볼 것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요.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 증시에는 오히려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나온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 연준의 매파적인 그 자세가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오히려 너무 그 크게 시장에 충격을 줬기 때문에 어지간한 호재로는 이게 돌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네. 이 자세 자체를 추세 자체를 바꾸는 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일단 지금까지 봤을 때는 항상 원래 금융주가 늘 우선해서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작년 한 3분기 이후부터 상당히 조금 불안한 모습을 보여준 게 금융주들이 역대 최고 실적이라고 발표를 할 때마다 주가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 차익 실현 매물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오히려 주가가 그 해당 주들은 좀 떨어지는 경향을 보여왔던 게 첫 번째고 네. 그다음에 기술주들이 지금 현재 실적을 발표하면 그래가지고 다시금 또 캐리를 하는 그런 모습을 다시 보여줬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과연 이 대형주들의 주가 상승이 얼마나 될지를 좀 주목을 해야 되는 게 첫째가 뭐냐면 반도체 수급이고 그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테크주들 플랫폼인데 이 플랫폼들이 지금 현재 상당히 많은 그 독과점이라든가 이런 문제로 인해서도 그렇고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까지의 그 플랫폼 가지고서는 클 수 있는 게 한계가 왔다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여기서 더 큰 거를 더 다른 이 캐시 모델, 캐시카우 쉽게 얘기해가지고 어떤 그 비즈니스 모델을 광고 이외에 다른 걸 또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럼 이거에 가기 위해 가지고서 굉장히 많은 또 시간과 그다음에 각종 노력, 그다음에 자본이 투여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 가지고서는 어느 정도 조금 조정은 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네. 그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지금 이제까지는 그 기술주, 즉 정확히 얘기해가지고서는 그 가치, 정확히 얘기하면 성장주들이죠. 그렇죠. 성장주들이 지금까지 거기에 맞춰가지고서는 그 저금리를 기반으로 굉장히 커왔지 않습니까? 네네. 그랬기 때문에 오히려 그 거기에 비해 가지고서는 가치주들이 조금 많이 후퇴를 했었는데 이제는 이것이 다시금 역전이 되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돌아갔다. 일단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전과는 다르게 오히려 성장주는 이제 떨어지고 즉 그동안에 테크주라든가 이쪽으로 중심으로 갔던 아크 같은 이런 아크 인베스트먼트 네. 이런 쪽은 아무래도 약간은 좀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오히려 이제 버핏 스타일에 쉽게 얘기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장기적으로 가는 그런 스타일들이 앞으로 뜰 확률이 높아졌고 그다음에 또 재밌는 게 이번에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이사회를 안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랬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지금. 네, 트위터가 네. 오늘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이 머스크는 생각보다 그 아무 생각 없이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름대로는 철저하게 계산을 하고서 그거를 한다라는 거니까 여기서 봤을 때는 이제 제가 이 일론 머스크가 뭔가 이제 그 SNS라든가 이런 쪽으로 대해 가지고서는 어느 정도 그
자기가 이제 전기차에서 어떤 것들을 만들어냈고 그다음 스페이스X를 통해 가지고서 또 다른 이제 그 민간 사업자의 우주 사업을 이제 개척을 했는 부분을 만들었다면 이제는 조금 그 이 SNS라든가 이런 플랫폼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조금 변화를 주려고 이런 걸 하지 않았나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일론 머스크 트위터 이야기는 잠시 후에 살로몬 마레지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소장님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시장에 대한 영향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아무래도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제도 우리 시장이 별로 좋지가 않았는데요. 네,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일단 이번 주 옵션 만기일이 있는 상태에서 네. 지금 이런 일이 벌어져서 그런 건데 특히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하고는 달라가지고 일단은 그 전체적으로 물가를 조정할 수 있는 수단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전체적으로 글로벌 금리 인상 기조에 따라가서 우리나라도 역시 금리 인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따라가고 약간의 그 주가는 조정을 받겠지만 생각보다는 그 가격계 조정보다는 일단 기간 조정, 쉽게 얘기해서 횡보세가 더 길어진다라고 일단 그렇게 보고 있고 네. 그래서 아까 밝은 말씀드렸지만 일단 미국에 비해서 조정 수단이 작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금리도 그 움직이는 것이 굉장히 신중할 수밖에 없고 그 대신에 인상하는 폭이라든가 주기는 더 짧아지는 즉 짧게 네. 단타를 짧게 해가지고서 0.25% 정도를 해가지고 굉장히 자주 올려주는 그런 방식으로 가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이제 미국에서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됩니다.